K-학생방 콘테스트 입시덕 후! 상품 받고 싶어? 들어와 들어와! 전국 594만 학생이 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생방 콘테스트! 입시덕 후의 인정과 애플워치를 받기 위해 700여 명의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! 과연 누가 살아남았을지! K-학생방 콘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! 후! 불 좀 꺼줄래? 내 컴 좀 보게! 탑 7 PC방! 매일 PC방 출석할 바엔 그 돈으로 나만의 PC방을 만든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. 이 친구들의 컴퓨터 스펙으로는 웅클 512배속 딜레이 없이 1트 성공, 줌 수업과 옵치 최상호 동시구동 정도는 기본이죠.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만 중요한 건 아니죠. 투명 케이스를 빛 나는 후품 들로 채워서 시각적 만족까지 챙겨줘야 세팅끝입니다. 이 과정에서 오너들의 취향에 따라 방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. 그럼에도 꼭 빠지지 않는 PC 덕후들 특 부품 박스 절대 안 버리고 전시해둠. 이 정도면 전피업 지령인 듯. 후 리얼라이 탑6 마이리틀 독서실.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스카이캐슬의 예서 책상. 매일 독서실까지 가기 귀찮았던 이 친구도 예서 책상을 하나 장만하기로 했는데요. 그냥 팍 구매해서 딱 놓은 거 아님? 노노, 그랬으면 안 뽑았지. 이 친구는 아빠와 함께 직접 치수도 재고 책상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, 목재는 어떤 걸로 할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본인에게 퍼펙트한 독서실을 만들었답니다. 오, 저렇게 맞춤 제작하면 공부할 때 집중력 업돼서 효율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딴짓도 겁나 잘 될 듯. 쉬는 시간에 잠깐 최애 직캠 봤다간 3시간 뚝딱 싹 가능. 그래서 그런가 이 방의 주인 저는 진짜 무언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고3이에요. 탑5 심상치 않은 고3의 방.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진짜 무언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하는 걸까요? 엄청나네. 그린 티셔츠, 베개, 마우스패드까지 방 한가득 최애 캐드를 채워놨는데요. 이 방에서라면 최애랑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. 이외에는 책상 밑에 박아둔 건반이랑 기타도 눈에 띄는데 최애 캐 주제곡 연주 가능. 어라? 근데 여긴 뭐지? 하고 열어보니 분명 공부를 위한 책상 같은데 여기도 점령당했네요. 최애들한테 3면으로 둘러싸인 채 덕질하면 행복지수 맥스 찍을 듯. 후! 이거야! 탑4 덕질의 순기능. 원래는 한국 학생 평균 수준의 방에 서식했던 후만, 방바닥에는 발 디딜 곳 하나 없게 옷이 널브러져 있고 안락한 침대 주위엔 먹다 남은 간식과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. 이 친구의 엄 밖에서는 어우 넌 무슨 세균맨이랑 동거하냐? 하면서 이 방에는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으셨다는데요. 뭐 한편의 영화로 인해 이 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 영화는 바로 뱀파이어 하이틴 로맨스 트와일라이트.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푹 빠져버린 후만은 한쪽 벽을 포스터로 도배하는 거로는 부족해 방 인테리어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.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네. 이야, 이게 같은 방 같은 가구 맞냐? 근데 엄빠는 어우 요란스러워 하면서 여전히 방에 안 들어오신다는 게 킬포. 후 똑똑, 여기 학생방 콘테스트 맞죠? 탑3 흔한 학생방. 평범한 책상, 평범한 책장, 흔한 학생방 맞네. 오, 이건 직접 그린 그림. 옛날 걸 좋아해서 오래된 주택이랑 아파트를 그린다. 오케이. 그리고 에? 이게 왜 학생방에 있어? 분명히 술은 못 살 텐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모은 거냐고. 그래도 전부 미개봉 상태라던데 20살 되는 날 공인 해제 각? 어? 아직 사진이 더 있네. 솔직히 말해보세요. 선생님 국민학교 출신 아니세요? 글씨체도 봐봐. 처음부터 눈치챘어야 하는데. 아, 도대체 어떤 학생 취향이 이러냐고. 후, 이게 팡이야 쓰레기장이야. 탑2 아포칼립스. 방 청소 미루다가 엄마한테 쓰레기장이냐고 잔소리 한 번쯤 들어봤다. 인정. 근데 진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레전드 제보가 들어왔는데. 후, 빵빵한 스봉들이 방에 있는 것도 이상한데 무슨 무드등 마냥 머리맡에도 보자냐고. 그리고 맥도날드, 던킨, 빼빼로 이거 혹시 식당 기록하는 거임? 그 와중에 쪼르르 진열해둔 피규어들이랑 감자칩 통 위에 올려둔 렌즈. 그래, 네가 제일 레전드다. 내가 상품으로 진짜 이쁜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줄 건데 이렇게 혹은 이런 데 두지 말고 정리해서 예쁘게 올려둬라. 오케이? 후! 사회적 거리두기. 노노, 사회랑 거리두기. 탑1 K학생의 로망. 코로나 이후로 모두가 방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. 이번에 제보해준 학생도 그 덕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겼다는데요. 하나둘 아이템들을 사모으다 보니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데 한번 볼까요? 오호, 우드톤 바닥에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세련된 깔끔함에 따뜻한 한 스푼까지 모두 챙겼네요. 게다가 이 센스 넘치는 별 조명과 알 조명. 밤하늘에 별을 따서 달아둔 것 같네요. 그리고 소파 앤 TV 듀오. 간식 가득 냉장고와 수족 냉증을 물리칠 조교기까지. 이거 그냥 원룸 아니냐? 게다가 학생의 본분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는데요. 공부와 컴퓨터 공간 분리, 집중력과 멋 모두 챙긴 패브릭 포스터까지. 이 정도만 해도 부러워 죽겠는데 이젠 손목에 애플워치까지. 지지. 후! 오늘 소개한 탑7 친구들 말고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었는데요. 제보 하나하나 다 정성 넘쳐서 나 받았다 정말 감동. 앞으로도 상품으로 잔뜩 혼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. 그럼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여러분. 빠이.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.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.